자, 다시 그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약간 그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뭐 일단 기분 탓이겠지. 자, 빨간 팀 하나 고를게요. 우익 좌익수와 땅볼 될 뻔했어. 엥? 뭐야? 병사를 못하네? 96km 느린 변하고. 77. 이 방향을 살짝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애가 못 쳐요. 여기서 봤죠? 응. 이 마구 던지는 방법. 또못 쳐. 이 몸쪽으로 들어가는 커터? 병살. 어쨌든 CPU를 바꾸고 지금 이걸 하니까 약간 예전보다 이게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 헐, 뭐야? 저거 왜 잡아? 어쨌든 지금 키보드가 그렇게 뭐 기계식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 아유 왜 눌렀지? 기계식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사실 공을 더 느리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공을 더 느리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그 공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나중에 한번 키보드 바꾸고 한번 그거 해보려고. 아, 견제 좀 그만해 임마. 너무 잡아당겼다. 너무 잡아당겼어. 왜 주루가 안 되지? 뛰어. 그래, 한 명이 들어가. 그래, 한점 냈어? 됐어? 응. 이 변화구로 이 1점을 지켜야 돼. 안 돼. 안 돼. 실점하겠는데?
밋밋해, 적응은. 잡았다. 자, 잡아볼게요. 삼진. 가보자. 시속 100km. 쟤도 좀 하는데? 이 뭐야? 그래, 그만 뛰어. 그래. 연속한다. 밀어내기. 4연속 안타죠. 자, 이제 그리고 에이, 말루가 이렇게 날라가더니 말루가 이리 날라갔어. 뭐야? 그래, 이 구석으로,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딱 들어가야 돼. 뭐지? 근데 왜나 여태 지식 카테고리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지? 잠깐, 나 카테고리 좀 바꿔놓고 할게요. 카테고리 좀, 카테고리 좀 이걸로 좀 바꿔놓고.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지. 느림의 미학. 아, 볼이에요. 와, 이러면 161이 나오는구나. 뭐야. 역시. 빠른 공은 어지간하면 치는구나. 다시.
바깥쪽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못 치는구나. 뭐야? 164를 친다고? 말도 안 돼. 역시 이런 건 애가 못 쳐. 왜 이런 걸못 치지? 너무 땡겼다. 뭐야? 세이프. 2루타? 오케이. 호민. 어? 저거 뜬공이다. 어? 설마. 저게 저렇게 바가지 안타가 돼. 히드랍 더블. 헐, 태그라니까. 트리플 블랙. 야, 임마. 저게 넘어간다고? 야, 왜 저게 넘어가? 참, 저렇게 라인 드라이브로 홈런이 넘어가는 경우는. 아이고. 네, 일단 끊었어요. 헐, 안 되네. 수비수들이 병맛이야, 저거. 파울이죠?
무슨 바울? 또 바울? 삼진. 삼진. 번트를 한번 내볼까? 뭐야? 기습 번트? 아, 늦게 뜯다. 에이씨. 파울? 그래, 수비가 이렇게 완벽하면 얼마나 좋아. 오, 라인 드라이브. 4대4. 저거 치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 또 바브리인가? 그러네. 에이. 오케이. 이건 떼야 된다. 2루? 3루? 3루 타. 놀래라? 아이고, 견제 좀 그만해. 오케이. 공 밟어. 그리고 너도 뛰어. 그만. 아, 한점더 내고 끝나냐? 네, 저건 타워가 깊었어. 설마. 헤헤.
빠블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느림 변화구를 그 약간 이렇게 그 커브를 두 번인가 휘게 던져야지 애들이 못 쳐요.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 구석으로 꽂아넣는 방법이. 또 파울. 너무 옆으로 빠졌죠? 설마. 쓰레어 체인지. 6회 말. 설마 이걸 2루를 못 뛴다고? 야, 이씨. 저걸 어떻게 2루까지 못 뛰어? 역시 옛날 레트로 틱해서. 저것도 위험해요. 저거 중견수사 땅볼 될 뻔했어. 참 중견수사 땅볼이 될 뻔한 타구도 나오고. 오! 한 명! 쟤만 더 뛰어. 오케이. 살았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루타가 되네. 헐? 저게? 공의 궤적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휘게 만들어. 방향을 두번 바꿔야 돼요. 공식 개막전이 그렇게 되나요? 이게 만약에 키보드 입력감이 더 좋은 거를 쓰면요. 키보드 입력감이 더 좋은 거를 쓰면 그게 될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느린 공을 던질 수 있어. 그 예전에 그 뭐냐, 대정령님이 그 보여준 거 있을 거예요. 그 졸라게 느린 공막 옆으로 막 이렇게 휘면서 던지는 거. 그런 거를 키보드 그 입력 반응 그더 빠른 거 쓰면 할수 있다는 거. 어쨌든 야, 왜 견제만 왜몇 번을 하는 거야? 아, 저기서 히드랍 더블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히드랍 더블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오케이, 뛰어. 야, 바로 성공해 버리네. 쟤만 한번더 뛰어. 7회기 때문에 점수를 좀 벌려놔야 돼, 이제. 에이, 아깝다. 경사이다, 저. 뭔가 병맛 같아, 애들이. 이게 이렇게 병사이 돼버린.
67kg. 예의관 선수. 참고로 여기 G하고 C가 나오는데요. 이게 닌텐도 거다 보니까 그이 베이스볼 6팀이 원래 그 팀이라는 거 알아요? 그 일본의 센트럴 리그 6팀이에요. 센트럴 리그 6팀의 그팀 이름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G는 요미우리 자이언츠고 어쨌든 센트럴 리그 6팀. 센트럴 리그가 역사가 더 오래됐거든요. 저게 넘어가나? 넘어가면? 아이고. 넘어갔대요. 투수 교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마 당시 패미컴에서 나올 때쯤에 그때쯤에 그 센트럴 리그 6팀의 베스트 라인업 갖다가 투수를 꾸린 거라서 어떤 팀은 왼손 투수만 나오고 어떤 팀은 오른손 투수만 나와요. 계속 완투해. 몇점 얻어 맞든. 뭐야? 참 파랜데 참 쫀득쫀득하게 1점 차냐? 96? 어? 스트라이크 전 구석에? 한번 빠른 거 한번 가봐야지. 아, 너무 빠졌다 옆으로. 그래도 빠지네. 메롱. 갔어요. 한 방에. 한 방에 갔어. 이거는 멀리 못갈것 같아. 못 가죠? 보통 이러면 2루까지는 갈수 없네. 저걸 어떻게 2루까지 못 가냐? 저거 멀리 못 가. 어쨌든 마지막 이닝. 참고로 이거는요 9회 말에 무승부여도 그냥 끝나요. 9회 말에 무승부가 나와도 그냥 끝나. 이게 약간 그 구현이 안돼 있어요. 그 연장전이 구현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정규 시즌은 12위까지는 해야 되는데.
일본도 무승부 제도는 있어요. 일본도 있는데, 이거 멀리 안 뻗어. 잡죠?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 저기 외야캠 비춰줄 때는 심판 6명인데, 여기서는 심판 한 명밖에 없다. 그리고 막그 심판이 그 1루, 2루, 3루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심판이 판정 내려. 봐봐요. 심판 1루가 있죠? 끝. 겨우 이겼다. 겨우 이겼네. 아? 기왕 했으니 더블헤더. 더블헤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에요. 아마 얘네가 히로시마 도요카프고, 그리고 주니치 드래곤즈, 요미우리 자이언츠, 그다음에 얘네가 한신 타이거즈, 그리고 남 저기 이게 야쿠르트 스왈로스일 거예요. 아마 센트럴 리그 중에서. 아니면 말고 그저 W가 센트럴 리그에서 또 다른 뭔 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에는 그러면 어느 팀으로 갈까? 어느 팀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자. 어느 팀을 갈까? 그래, 요미우리 한번 가자. 오, 이번엔 먼저 공격해요. 이걸 살아? 야, 이걸 살아요? 이걸 살아? 오케이. 왠지 그만 뛰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네. 이렇게 뛰면 살수 있어. 서로 시간차를 두고 뛰면. 헐, 뭐야? 두 번째에는 나오시네.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에잉? 에이씨. 어, 이번엔 오른손 투수예요. 이 정도 수비는 뭐. 근데 여기 이게 그래픽이 좋은 거예요? 약간 도트틱한 그래픽인데. 라인 드라이브. 오, 기습 번트. 오랜만에 3점 범퇴.
최소 1루타? 헐.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병산에 걸린다니깐요. 꼭 이게 이렇게 병살 걸려? 사실 그냥 평범하게 키 누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헐. 설마. 이걸 못 잡는다고? 어, 뭐야? 왠지 한점 먹어야 될것 같아. 한 점을 먹더라도 아웃을 일단 잡아야 되는데. 유 밑으로 슬라이더 이런 건안 돼요. 자, 이번에는 역회전 일종의 투심 페스티벌처럼. 근데 투심 페스티벌처럼인데 시속 70km. 보통 투심 나오려면 그래도 시속 140은 나와야 되는데. 배요? 좀 고프긴 고파요. 이건 뭐야? 그래서 일단 고민 중이기는 해요. 자, 이번에도 역시 역회전이 좋은가? 이런. 이게 아웃이 아니라고? 와, 번트 하는 거 봐라. 3루 못 가고 있어. 그러네, 못 가고 끝나네.
2루까지만 뛰자. 2루에 딱 박아놓고 점수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나도 묶여 있잖아요. 어쨌든 간만에 투수전 나오고 있는데. 되게 웃긴 거는 저 포수는 그 투수한테 공 돌려주는 게 속도가 일정하다. 그 스트라이크 존딱 구석에 걸치는 거예요. 홈플레이트가 좀 좁아 보일걸요? 빼요? 파울. 내일이에요? 그러면 내일 그거 하면 되겠다. 그 내일 중계 테스트 하면 되겠네. 중계할 때 성능 어느 정도 나오지? 라인 드라이브네. 파울이다 이거. 참고로 그 세팅을 핑계로 CPU를 바꿔놓고 한다는 게 패미컴. CPU 바꿔놓고 한다는 게 패미컴이야. 지금 성능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본다고. 펀트? 저렇게 견제만 하는데? 저런 공 던지는데 펀트가 안 돼. 투스트라이크라 그냥 강공 갈게요. 그 롤은 글쎄요. 그 일단은 AI하고만 하고 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멀티플레이 방에는 들어가기 싫어. 자, 일단은 너까지는 다 들어가.
두 명. 오케이. 이것도 들어갈 수 있죠? 야, 2타구가 3루가 돼. 2타구가 3루타가 돼요. 원래 이게 그 약간 수비수들이 약간 이렇게밖에 안 돌아다녀요. 비기닝? 지금 무산대 5점 났어. 드디어 원아웃. 드디어 원아웃. 비기닝 터졌지. 오. 아, 파울이에요? 배그요? 배그는 솔직히 나 아직 훈련장밖에 안 해봤어요. 아직 훈련장밖에 안 해봐가지고. 솔직히 나는 이제 군필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총하고 어떤 탄약하고 맞는지 막 이런 것도 솔직히 나 매칭 잘 못해. 살았다. 참고로 이거 콜드 게임 없어요. 솔직히 점수 이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그거지. 이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이제 번트는 할 필요가. 그냥 뛰어봤어요. 이번 이닝만 10점 났어. 자, 3아웃. 그러나 이번 이닝에만 10점이 났어요. 이번 이닝만 10점이 났어. 우리도 맞네. 폴대. 딱 폴대로 날아가는 홈런이었네. 괜찮아. 한점 정도는 맞아도 돼. 한방 맞아도 뭐 그냥. 투수가 긴장이 풀렸어 이제. 너무 편하게 던지면 돼. 그 작년에 그런 경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 아마 타이거즈랑 그 KT 위즈 그 수원 경기였는데, 그날 평일에 비가 오지게 온 거야. 근데 경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타이거즈가 경기 초반부터 10점을 막 뽑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점수 많이 뽑으면 그 많이 뽑는 만큼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런 브룩스가 그날 선발이 에런 브룩스였는데, 그 브룩스가 야 니네 점수 내는 건 좋은데 빨리빨리 일단 최소 5회 이상은 가야 될거 아니냐, 약간 이런 약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점수를 많이 내도 그 5회까지 못 가면 비 때문에 노게임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에런 브룩스가 그 진짜 빨리 끝내려고, 야, 우리 빨리 숙소 가야지 하면서 진짜 그
진짜 맞춰 잡기로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리더라고. 그래서 운 좋게 그 아마 5이닝 완봉승인가 했을 거예요, 작년에. 그 브룩스 5이닝 완봉승 있을 거야. 그게 강호 콜드로 끝났거든요. 그 아마 10대 0으로 끝났나? 5회까지?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즌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비 오는 경우는 그냥 어떻게든 경기를 진행을 했나 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경기처럼 너무 이제 한순간에 점수가 팍 벌어져 버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점수가 이렇게 벌어졌다 하면 그때부터는 투수랑 타자들이 다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 최대한 빠르게 일단 5회까지는 가서 강호 콜드를 만드는 거야. 그래야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쉴수 있죠. 헐, 이게 아웃된다고? 어쨌든 헐? 베이스 찍고 있었어. 자, 어쨌든 이미 6회인데 벌써 11점 차라서 지금 이게 이거를 아웃을 못 시켜. 지금 5회만 막 10점이 나가지고 지금 되게 편하게 던지고 있어. 헐, 혹시나 했더니 이걸 못 잡네? 여기서 잡아. 2루까지 보내놓고 잡아. 파울? 오오티피요? 뭐 어쨌든 지금 뭐 하도 이제 스프링 캠프 시즌이니까 어쨌든 스프링 캠프 어쨌든 요즘은 모르겠어. 작년부터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 스프링 캠프 시기에 베이스볼 한 번씩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콜드가 안 돼. 7엔드 그냥 해야 돼. 빨리 끝내고 싶어. 그냥 막 빨리 아웃 되려고. 라인 드라이브 단타. 견제를 너무 좋아해, 얘네들은. 컴퓨터. 또 견제.
이건 뛰어야죠. 최소 2루탄 만들어야지. 무슨 이대용인 줄 아나, 이종욱인가? 슈퍼소닉. 그래도 이대용 선수 나름 그 도루 그 역대 순위권에 있어요. 나름 기록적인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야, 이걸 사라? 이거 못 잡아. 그러고 보니까 주루 하니까 생각나는 게, 원래 김주찬 코치도 주루 되게 잘했잖아요. 이제 부상당하고 나서 주루를 포기를 해서 그렇지. 김주찬 코치 올해부터 코치죠. 오지환 선수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원래는 이게 유격수랑 2루수는 원래 실책을 밥 먹듯이 먹고 사는 포지션이야. 2루수랑 유격수는 어쩔 수 없어요. 커리어, 다른 야수 포지션들에 비해서 실책이 많을 수밖에. 근데 오지환 선수가 타격은 뭐냐,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 오지환 선수 부인분 그 의식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실드 치는 게 아니고, 사실 기록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타격이. 그러니까 FA에서 그 정도 받지. 허경민 선수? 이미 승부가 너무 기울어버려가지고. 한번.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158 던져봤는데, 역시 꼴 나네. 이래서 내가 이거 빠른 공을 안 던지는 거예요. 한번더 해봐야지. 어정쩡하게 145가 나오잖아. 그래, 한점 내. 그냥 한점 주자. 불쌍하다. 이루 토스아웃. 나뭐 잘못 눌렀어, 쟤는. 911 대처? 네, 페미컴이요. 페미컴 베이스볼이라서 이게 그 센트럴 리그 6팀으로 한 거예요. 센트럴 리그. 센트럴 리그가 지명 타자제가 없죠. 역사가 더 오래된 쪽 리그라서. 너무 잡아당겼다. 어쨌든 이 시국에 야구장도 편하게 못 가는데 참 이런 거라도
솔직히 내가 만약에 그 지금 막그 페미컴 기계 막 이런 거할수 있다면 그거를 이제 그 뭐냐 컴 근데 이제 옛날 TV에 연결해서 했잖아요. 옛날 페미컴은. 근데 요즘 그 컴퓨터 캡처보드로 연결하는 그런 이런 그 페미컴 그거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그냥 PC로 한 건데 이제 그거예요. 이 사실 그 만약에 내가 이제 뭐냐 나중에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더 돼가지고 따로 나가 살고 그러면 아예 그냥 그지 그 뭐냐 게임컴 따로 두고 그 플스도 따로 있고 아예 그 캡처보드 써가지고 캡처보드에다 막 DS를 꽂고 막 그러고 하고 싶지. 어쨌든 그래, 점수 내. 누구 BJ인데요? 뭐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만 안 하면 돼요. 안 좋은 얘기 이런 것만 잘안 하면 되는데. 아, 이거? 사실 엊그저께 그 CPU랑 메인보드를 바꿔가지고 그것 때문에 윈도우를 다시 깔고 해서 이것저것 그냥 프로그램 세팅 다시 하는 거였거든요. 파울이죠? 이거 그랜드슬램 나오면 레전드였는데? 그러면 이기긴 이기는데 막 6실점. 여기서 한방 맞으면 퀄리티 스타트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 날아가기 생겼네? 사실적. 여기 이제 화면 밑에 자막 보면 알겠지만 원래는 교육 BJ예요. 교육 BJ인데 근데 이제 교육 크리에이터 치고는 게임 좋아하는 거지. 최신 CPU를 갖다가 페미컴을 하고 있는 아니 뭐야 근데 사실 이런 그 이런 고전류들은 그래픽 카드보다는 CPU 성능을 더 많이 먹어요. 마지막 수비죠? 지금 이거 경기 시간 30분 넘어간 거 알아요? 5회에만 10점 나가지고 5회에만 10점 내가지고 시간 엄청 잡아먹었어. 아, USB 조이스틱?
그 뭐냐, 그게 은근히 그 뭐냐, USB 포트에서 그 약간 공급되는 그 전원 그런 걸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런앤이트야? 런앤이트 걸리고. 근데 이제 솔직히 그거 있어요. 그 USB로 조이스틱 쓸 경우는 아마 그러면 컴퓨터 한 대로 다 모든 걸다 연결해서 하면 아마 대역폭이 좀 딸리는 것 같아. 응. USB를 몇 개는 막 죽고 막 그래요. 14대 4. 이거 저기 5회에 10점 난 거예요. 0이라고 보이지만 5회에 10점 난 거야.